한국을 닮은 푸른 소나무. 척박한 세월을 함께 이겨낸 나무가 힘을 주는 길. 여기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의 세 번째 구간, 500년 소나무 길을 걸으며 금강소나무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길은 울진의 11령 보부산길 중 하나입니다. 숲길 1구간과 2구간의 도착지인 금강송 펜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강송 숲길 3구간 출발지예요. 오늘 3구간은 총 길이가 16.3km이면서 우리 여기 금강송 펜션에서 출발해서 젖은 터제, 너산밭제를 지나서 대강천, 그래서 500년 소나무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총 길이가 16.3km입니다. 500년 소나무길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깊은 산속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은 울진의 11령 보부산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보부상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돈이 다니는 길이라서 대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해안에서 한양을 가려면 누구든지 이 길을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대로. 그래서 이 대로다 보니까 여기는 민간인들, 민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도 하전민들이 일구던 논이고 밭입니다. 길은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합니다. 사람이 다니던 곳에 길이 나고 사람이 사라지면 길도 차차 사라져 갑니다. 인적 없는 이 자리에 자연의 숨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강소나무를 보러 오셨는데 사실 금강소나무가 이 구간을 건널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가장 능선이 예쁘게 나오는 곳이에요. 물론 키가 올곧게 크는 게 금강소나무의 특징인데 지금 소나무 능선의 밑에 낙엽송이 있고 파란 하늘과 저 소나무의 능선이 그림이 선이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솔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눈 감고 잠시 눈을 감으면 솔바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우리가 바닷가에 온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를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산속에서 바다에 온 느낌.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3구간의 첫 번째 젖은 터제를 넘어갈 거예요. 늦가을 단풍마저 푸른 소나무와 대조되어 더욱 황금빛으로 빛나는 500년 소나무길입니다. 국가숲길로 지정돼 관리될 만큼 숲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숲 속에는 화전민의 애처로운 이야기도 숨어 있는데요. 좁은 땅에서 경작지를 찾지 못해 산골짜기를 찾아들었던 화전민의 흔적이 곳곳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부상과 마주쳤을 화전민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이제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오늘 이 방향은 춘향장에서 흥부장으로 우리가 보부상들이 등짐을 치고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뭘 치고 가신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귓가를 맴도는 솔바람 소리부터 걸을수록 티없이 맑아지는 정신까지 단단히 챙겨서 어깨짐을 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어느덧 첫 번째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여기는 젖은 터제예요. 우리 3구간에서 첫 번째 고개 젖은 터제. 저걸 넘어야지 동해 바다 있는 흥부 장터로 가는 길이에요. 그 일부 중에 오늘 우리는 이 고개를 두 고개 젖은 터제 너산밭제를 넘어갈 것입니다.
봉화의 춘향장에서 산 담배나 곡물을 챙겨 다시 울진의 흥부장으로 향하던 보부상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쫓아가 봅니다. 이 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길이 처음 생길 때 나무뿌리가 이렇게 나무가 처음 자랄 때 이렇게 나왔을까요? 위에 흙이 덮였을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보부상들이 오래 다녔다는 거죠. 그 역사가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길이죠. 자, 우리 이 높이를 한번 볼까요? 옛날 이게 보부상의 역사의 증표예요. 우리 소광리 마을이 1680년도에 형성이 됐다 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풍화 작용도 있고 뭐 옛날 보부상들 그 지게들 지고 다니고 여기다 소달구지가 다니고 파발이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자꾸 훼손이 돼서 이렇게 지금 많이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부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세월의 깊이만큼 길의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그 위에 떨어진 가을 낙엽들이 어쩐지 지난 세월들이 날아갈까 시간을 덮는 카펫처럼 깔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젖은 터제예요. 항상 물이 축축하게 고여있다고 젖은 터. 우리가 제 넘어왔지요. 제 이름이 뭐였어요? 젖은 터, 제. 가까이 있는 제라고 젖은 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물이 나서 고여있는 땅. 지금 이거 야자 매트를 깔아놔서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황토빛으로 이렇게 기름이 고여있듯이 그런 물이 고여있었어요. 지금은 젖은 땅을 볼 수 없지만 이름이 남긴 숲길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 우리 돌축이 있지, 지나가는 길에. 아마 여기는 마을이 형성돼 있던 곳. 지금 우리가 지나온 길에 어느 집에 마당을 지나오고 있을 거예요. 마당을 지나오고 저기 디딜방아도 있어요. 디딜방아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뭔지는 아세요? 우리 요즘 보기 드문 디딜방아예요. 옛날에 쓰던 방아인데 여기는 한 다섯 여섯 가구 마을을 이루고 있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작업자족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디딜방아는 하나지만 이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밑에 밑면이 지금 둥글죠? 이 밑면이 둥근 거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쌀을 불려서 여기다 넣고 찌우면 쌀 가루가 되고 또 고추를 넣어서 빻으면 고추 가루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고를 다른 걸로 바꾸면은 밑면이 이렇게 둥글지 않고 평평한 게 있어요. 그걸 넣어서 여기다가 빻으면은 나락을 넣으면 껍질이 까져요. 이 고를 바꿔가면서 가루도 만들고 알맹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디딜방아.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사람들이 늦게 남은 사람이 1986년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까지 살았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는데 건물 속에 있으면 손잡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홀로 남은 디딜방아만이 화전민이 살았던 집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걷는 구간에 이름 있는 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화전민터를 지나 3구간의 두 번째 고개, 너산밭제에 도착했습니다. 자, 너산밭제, 우리 보부산 길 중에 3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제. 우리 이제 2.5km 걸었는데 그래도 힘들죠? 제를 넘어가면 평평한 밭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너삼이라는 식물을 심어서 이거를 법제를 하면 약이 되거든요. 법제가 되면 고삼이 돼요. 여러분들 고삼차 드셔보셨어요? 쓴맛이 나는 고삼차. 너삼을 많이 심어서 뭐 그걸 이제 경제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제라고 너삼밭제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너삼밭제를 넘으면 숲길 1구간과 만나는 대광천이 나옵니다. 바람, 솔바람 소리 좋고
아, 물소리 좋다, 그죠? 물소리가 들어.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그래도 이거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예쁘다. 이제 마을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을인가요? 저기가 빈내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형성된 거는 1968년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120명이 3일 동안에 나고가 바다로 들어와서 이 일대로 숨어 들어왔는데 이 산의 곳곳에 화전민이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민하고 무장공비하고 구분이 안 돼서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화전민들을 이주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1호 마을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빈내 마을이 유래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22가구에서 다 떠나고 4가구만 남아있어요. 강제 이주된 화전민들은 숲속 곳곳에 있는 논밭으로 일하러 가기 어려워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지금은 몇 가구만 남아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강소나무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하게 보이죠? 너무 멋있어요. 어떤 분은 신송이라고 소나무를 보러 가자고도 이야기 안 하고 아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00년 넘는 세월을 버티고 있다고 나무 한번 보세요. 한 540년 정도 된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540년 하니까 막 우와 싶은데 우리 조선시대 이시조선 500년 중에 성종 임금 조선 8대조 임금 그 시절에 태어난 나무라고 해요. 그 많은 세월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래서 나무도 밑에 가지 안 보세요. 용트림 치고 있어, 용트림. 저 나무가 역사를 말해주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줄무늬, 저거는 번개 맞은 줄이라죠. 번개 맞은 흔적. 그런 것까지도 이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무예요. 우리 일반 소나무에 비하면 나무 껍질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지금 500년 소나무는 거북이 등 모양으로 저렇게 돼 있고 보통 소나무는 300년이 지나면 가지가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금강소나무는 금강처럼 단단한 소나무란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국에 있는 소나무가 거북선의 목재로 쓰였지만 그 중에서도 금강처럼 단단한 이 금강소나무가 삼나무로 만든 일본의 선박을 이길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금강소나무의 특징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올곧게 키가 크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지금 9토막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나무가 우리 금강소나무는 이 산지별로 여기 뭐 땅도 척박할 뿐더러 기후 조건에 맞춰서 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원점 여기서 여기까지 한창 성장기에는 그래도 나이테가 조금 커요. 여기 50년에서 여기 200 써졌죠. 150년 자라는 거는 아주 조밀해요. 나이테가 1년에 1mm. 이거는 아주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목재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 소나무예요. 일반 소나무고 이게 우리 금강 소나무예요. 이 안에 이거를 색깔이 진한 부위를 심재 부위 이거를 변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 소나무는 심재하고 변재가 50대 50 비율인데 우리 황장목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무는 심재 부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나무. 그리고 외형으로는 껍질이 거북이 등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나무를 이거를 황장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랗고 단단한 속과 철갑 같은 거북 모양의 껍질을 가진 왕의 나무, 황장목의 비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는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나이를 가보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마디씩 자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밑으로는 다 스스로 가지치기를 했는 흔적이 남아있죠.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 12, 13, 14, 15, 16. 그러면 16살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금강소나무는 키가 큰 게 특징이기 때문에 한 25m에서 30m 자라고 나면 이제 옆으로 부피 사람이 돼요. 그러면 스스로 가지치게 했는 이런 옹이들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속으로 들어가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스로 가지치게 했는 나무들은 이렇게 삭정이만 보이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부러뜨린 거예요. 송진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공격했는 거죠. 그래서 송진이 나와서 균이 나무에 침투되지 않도록 지금 송진을 내뿜은 흔적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직 어린 소나무들도 오래오래 살아남아 또 다른 500년 소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실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훼손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산림청이 생긴과 동시에 지금도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울진군 소광리 일대입니다. 소나무가 품은 신비로운 비밀 하나씩 알고 나니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이 금강소나무를 보고 고을의 보배라는 뜻으로 부른 울진. 여기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